그렇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허지훈 선수의 진영 11시입니다. 붉은색. 전 붉은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 맞서서는 문세미 선수입니다. 5시. 자, 지금 이제 1대1인데 이번 경기 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가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좀 쉬는 시간에 정우석 해설께서 딱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약간은 스코어가 일방적인 승부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허지훈 선수만 유독 그 막 풀세트 접전 이런 게 싸우고 있어요. 참 흥행 카드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해 보고요. 네. 여성 프로게이머를 또 생각하시는 게임단이 있다면은 허준 선수를 빨리 스카우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김가영 선수가 3대0, 3대0 행진을 가고 있는데 허지훈 선수가 올라가서 만난다면은 갑자기 3대2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흥행 카드죠. 흥행 카드. 예상 밖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뭐 경기를 뭐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죠. 그렇죠. 허준 선수가 이게 아마 카드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이 카드 써보고 이 카드 막혔네? 아니, 그럼 이 카드 써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를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일방적인 경기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말하면 이제 좀 그 다양한 변화구를 갖고 있는 선수죠. 네. 네. 직구 던졌다가 홈런 한번 맞았네? 그럼 변화구 한번 던지지 뭐. 그렇죠. 네. 근데 홈런 맞은 시점에서 이미 진 거긴 해요. 가끔씩 이제 뭐 구속도 이제 좀 뭐 변화도 이제 좀 주고 그러면서 아주 그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야구 얘기 나온 김에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런 식으로 구질이 다양해서 까다로운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한테 제일 까다로운 타자는 사실 그런 거 치기 애매한 공 파울로 커트 잘 해내는 이런 타자가 그렇죠. 진짜 좋은 타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이 공격이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가 빵! 맞받아쳐서 홈런을 치겠다는 생각으로 막 병력을 짜낸다기보다는 들어올 타이밍이 없어지게 슬슬쩍 상대를 말리게 하는 플레이. 요거 잘해주는 선수가 참 좋은 선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는 소위 말하는 말리게 하는 플레이도 아주 훌륭한 선수죠. 참. 그 커트 그렇게 잘하는 선수 상대면 진짜 근데 결국에 잡아내면 다행인데 포볼이거나 안 터주면 정말 그 피곤함이 두세 배로 올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좋은 선수죠. 그렇죠. 10개 던지고 출루 시키면은 진짜 투수 할 만 나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투수느라고 정말 피곤했죠. 자, 허준 선수의 손이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 손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차관의 증폭? 혹시 4차관? 어? 네. 네. 혹시? 탐사적 아니구나. 탐사적 쉬고 있길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혹시 몰라요. 일단 앞마당을 취소하고 극단적인 사청하러 가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마당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앞마당은 완성을 시키겠네요. 그래도 앞마당 쪽에 이번에도 관문 3개 짓고 광전사 찌르기 한번 준비할 것 같아요. 네, 빌드가 비슷할 것도 같아요. 역시 1경기하고 뭐 아무래도 준비한 빌드가 그 빌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뜬금없는 일벌레. 아이고. 자, 니들 다 봤지? 난 간다. 자. 이거 수정탑. 이거는 큰데요, 좀. 성과 있었어요. 특히나 타이밍 러시 준비하고 있을 때는 빌드 최적화가 꼬이면은 굉장히 손발이 그렇죠. 좀 웃깁니다. 이게 진짜 말리는 플레이죠? 그렇죠. 스타 1대, 스타 1부터 지금까지 그런 건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스타크래프트가 존재하는 이상 그런 몇 가지 변하지 않는 것도 꼭 있는 것 같아요. 빌드 준비했는데 한번 저런 건 펑 날아가면은 꼬이고, 확 그렇죠. 꼬이고 막. 네. 그때 또, 너무 많이 여기에 막 그 신경을 써서 심적으로 말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정탑 한번 깨지면은 그래 15초 늦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준비해온 빌드를 강행하는 게 낫지. 차관에 증폭 3방 때려놓고 수정탑 하나 때문에 포기하면 더 말려요. 네. 이거는 그냥 강행해야 됩니다. 자, 4차관 없이. 허준 선수도 강행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원래는 이 4차원 관문이 같이 완성되면서 차관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죠. 먼저 업그레이드가 완성되고 지금 차원 관문은 조금 이 관문은 아직 늘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문세민 선수가 저글링으로 수정탑을 한번 파괴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날아간 수정탑은 머릿속에서 빨리 있고 전진 수정탑이 안 걸려서 완성됐다는 거 그걸로 이제 그렇죠. 희망 삼아서 한번 찔러봐야죠. 지금 이거 나가고 있는 것도 전혀 체크 못했어요. 그렇죠. 이거 러쉬 통할 가능성 아직 충분히 있어요. 바퀴 속을 나가서 완성도 안 됐고. 아, 지금 일벌레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강하게 들어가겠는데요. 이거? 조금 전에 그 1경기에서도 바로 이 근처와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죠. 네.
비슷하죠,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봤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더 체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네, 천만 다행히 트리플 지역에 부화장은 없어서, 예, 부화장이 날아가지는 않겠는데. 지금 이제, 그니까, 지금 딱 들어간 타이밍이, 부화장이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그 타이밍인데,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 이거 지금 대구주가 막힌 그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병력이 없는데요, 지금. 애벌레도 있고, 바퀴소굴도 있는데, 인구수가 없어서. 지금 병력이 없죠? 그렇죠. 지금 저글링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퀴가 생산되기 전까지. 시간의 곡! 나이스! 네, 아, 정말 잘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어우, 뭐 토스 입장에서, 어이구, 이게 웬 땡큐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네. 어,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바퀴의 빌드 타임 동안에. 아, 한 번 더 벌어졌고요. 네, 일벌레는 학살을 당할 수 밖에 없고, 와, 이 시점에서 벌써 경기가 휘청기우네요. 아, 지금 이제 뒤늦게 바퀴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건 뭐, 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금. 아우, 여왕도 죽고! 자, 그래도 여왕 한 개라도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모선에게 와서 또 일벌레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유일한 존재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때문에. 이제 열심히 때려주고 있는데, 아, 네. 일단 한 개 살렸어요. 네, 이거는 눈 딱 감고, 모아인 바퀴로, 영영씨 한번 빵 가보고, 예, 네, 여기서 못 들으면 지지를 친다 각오로, 바퀴를 쭉쭉 찍어 짜내서 올라가는, 이러시를 조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파일럿부터 부시러 갑니다. 7시 신형에 있는 파일럿. 어우, 여기서 일벌레 뽑고 부화장 찍고 운영을 가네요. 와, 진짜 웬만하면은 이런 판단 안 하는데. 그렇죠. 예, 문세민 선수가 운영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방패니까. 그렇죠. 나는 방패다. 자, 일단 방패가 잘못 막았어요. 가드를 얼굴에 했어야 되는데. 네. 예, 뭐. 배에다 하고 있었어요. 그죠? 맞은 네.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은 이 공격을, 굉장히 큰 공격을 허용을 했는데요. 아, 일단 문세민 선수가 그래도 여기서 경기를 포기하진 않고 예, 운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로봇공항 시설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네. 잘 숨겨졌어요. 대군주가 보통 잘 안 보는 자리에 잘 지어가지고 이거는 아직까지 불멸자의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2타가 뭐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또 2타 올지 알아도 예, 처음에 워낙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가드 해도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수정타 파괴하는 거 일단 좋아요. 네. 예, 최대한 지금 문세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그거는 수정타 파괴하면서 이 병력이 이 허지훈 선수의 본진 지역에서 걸어나오게,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세민 선수는 뭐 지금 이제 다 좋은데, 일단 그 허지훈 선수의 생각을 읽어야지만 되는데, 뭘 준비하는가, 뭐, 그걸 지금 이제 모르니까 네. 조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걸 알아야 될 텐데. 네, 정찰하기 위해서 감시군주를 이제 막 변태를 완료를 했고요. 아, 요거 찔러 넣어보면서 이제 곧 확인하겠죠. 똑같습니다. 아, 근데 나갔어요, 지금! 오! 불멸자랑 엇갈렸어요. 어이구야. 봐도 늦었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 감추탑에도 네. 안 키워져 있어서. 네. 주먹이 눈앞에 바로 왔다. 아, 주먹이구나. 봐봐야 한다. 맞거든요, 그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눈 떠보니까 주먹이 눈앞에 있어요. 네. 네. 얼굴로 주먹을 감지했다. 알았어. 네. 자, 지금 봤어요. 자, 지금 이제 주먹이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지금. 바퀴 얻어맞고 있고요. 네. 지금 얘기한 상황이랑 똑같죠? 네. 어이쿠야 하는 거죠, 지금. 네. 바퀴들이 소리 지르는 거죠. 야, 불멸자 왔다. 빨리 준비해. 뭘 준비해? 여기 다 왔는데. 야, 코앞이다, 코앞. 네, 아우, 여왕 끊기고 난리 났습니다. 전진수정탑을 끊었기 망정이지. 추가 소환됐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지금. 그렇죠. 오,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를 히드라 나왔어요? 어? 이거, 한번 막네요? 참. 자,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얼굴이 단단한데요? 네, 주먹 부러졌습니다. 와, 이거 뭐 어떻게 막았죠? 아니, 난 지금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멘트를 받아줘야 돼 지금? 얼굴로 이걸 했었는데 이 멘트를 어떻게 받아줘야지 훌륭한 거지? 죄송합니다. 예. 진짜 훌륭한 수비 한번 해냈어요. 이거 초반부터 데미지가 적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게 오히려 상황이 좀 반전되겠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거신 없는 타이밍에 히드라리스크와 저글링 계속 생산해서 여기 좀 관문 파괴시켜주고 네. 그리고 거신 뜰 타이밍에 이 타락기 확보해주면은 이거 문세민 선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못하게 네 여기 바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바로 병력을 소환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꼼짝 안 하죠. 네, 처음 분광기를 좀 불리해졌다 싶으면은 무조건 허지훈 선수는 분광기 찍습니다. 네네. 이 판단은 너무너무 좋긴 한데 네. 자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자 들어갑니다 지금. 자
일단 히드라리스크가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관문이라도 파괴해야죠. 관문만 부셔야죠. 관문만. 네. 관문은 잘하면은 3개 다 날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네. 지금 문제 관문만 부시고 빠지는 게 차라리 날 것도 같은데. 아, 나오네요. 아이고야. 예. 추가 병력 예, 소환쿨이 딱 돌아와 가지고 관문 결국 체력만 네. 좀 빼놓고 점사를 못해서 일단 깨진 건 없어요. 1.4에서 한 개라도 부셨으면 조금 더 이익이 있었는데 네. 그렇지 못했지만 뭐 네, 뭐 일단 뭐 압박을 뭐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문세민 선수는 지금 이러면서 이 거신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 사실 파악해도 힘들 것 같네요. 이게 왜냐 병력을 이 수비하기 위해서 계속 생산해야 되고 일벌레도 지금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 거신의 의도를 파악하더라도 타락기를 이 확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이 이제 거신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관문이라도 최대한 깨놔야 됩니다. 어떻게든 깨놔야 됩니다. 관문은. 야, 밀어붙여서. 어, 이거 지금 거신 나오기 전에.